예,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기본서 527페이지입니다.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죠. 자,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기본적으로 개념이 이런 거예요. 갑이 매도인이고, 을이 매수인이라고 했고, 갑이 이러한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얘한테 이전해 주기로 했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2억을 주기로 했다라고 하면, 이 목적물은 물건 자체도 그렇고, 또저 위에 존재하는 권리도 2억 원의 가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저 목적물 위에 권리가 완전치 못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권리가 완전치 못해서 2억 원의 가치가 채안 되는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럼 여기 권리의 하자가 있는 겁니다. 또는 물건이 어딘가 완전치 않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런 데가 하나씩 구멍이 나서 많이 고장이 났다. 그럼 이걸 물건의 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권리의 하자, 물건의 하자. 권리의 하자의 종류는 다양하죠. 그 권리에 어떤 하자가 있느냐. 혹시 권리에 담보 권능이 설정되어 있다가 담보권이 실행이 됐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럼 담보권이 실행이 되면 매수인은 소유, 취득한 권리를 상실하게 되죠. 이게 담보 권능에 의해서 하자. 또는 권리 전부가 갑 소유가 아니고 다른 사람 소유였다는 겁니다. A 소유물을 갑이 팔기로 했다. 타인의 물건 매매할 수 있거든요. 그럼 언제까지? 이행하기로 한 날까지 소유권 취득해서 이행해 주면 되는데, 이행하기로 한 날까지 소유권을 취득해왔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부 타인의 권리를 매매했다. 이런 경우였고요. 그 다음에 혹시 여기에 용익권이 설정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용익권 등이 설정되어 있다는 얘기는 A가 여기에 전세권 행사하고 있대요. A가 등기된 임차권, 대항력 같은 임차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수인이 들어가서 거주하려고 하다 보니까 매수인이 들어가서 거주하지 못하는 일이 생겼다. 그럴 수도 있죠. 네, 이런 경우에도 매수인이 그 의도했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용익권 등이 설정되어 있을 때도 매수인은 완전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일부 타인의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 매매 목적물 일부는 매도인 건데 나머지 일부는 매도인 게 아니다. 그래, 타인 물건도 매매할 수가 있으니까 일부 타인의 권리가 포함되어 있는 물건을 매도했다. 그래도 매수인이 요거 자기가 취득해서 매수인에게 이전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매도인이 요 부분을 취득하지 못하는 일이 생겼다. 그것도 권리의 하자가 있는 걸로 보는 거고요. 예, 전체적인 수량이 좀 부족하다는 얘기죠. 처음에 약속했던 수량하고 실제 수량이 부족하다. 이게 완전한 권리를 이전해주지 못하는 일이 생겼다. 그래서 이걸 권리의 하자는 이렇게 다섯 가지 종류로 볼수 있고요. 물건의 하자는 물건이 완전치 않다. 그럼 그 물건이 특정물이냐, 아니면 불특정물, 종류물이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요. 특정물과 종류물로 이렇게 나누면 되는데, 이거는 통상적인 매매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또 경매에서는요, 경매는 거래가 매매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경매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잖아요. 경매는 당사자의 주체가 조금 다르고 경매 실행할 때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경매는 권리의 하자에 대해서만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고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는 담보 책임 물을 수 없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경매가 실행이 될 때는 경매 목적물을 우리가 눈으로 가서 직접 다 확인합니다. 직접 다 확인하고 내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 그리고 경매 목적물을 우리가 좀 싸게 사죠. 싸게 사는 이유는 뭐 물건이 좀 망가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경매가 실행이 되면 그 목적물의 소유자가 절대 그 목적물 유지보수 관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경매 목적물은 목적물이 많이 망가져 있다. 물건적으로 많이 망가져 있다. 그런 걸 알고 사기 때문에 경매는 조금 싸게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물건의 하자는 담보 책임을 묻지 않고 권리의 하자만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라고 해서 경매에 있어서 담보 책임하고 채권의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다. 라고 하는 게 있는데 채권의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궁극적으로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닌 겁니다. 이건 나와도 정답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 세 개를 이렇게 권리의 하자, 물건의 하자, 이건 통상적인 매매 시, 그 다음에 경매에 있어서 담보 책임인데, 이게 법조문이 15개에서, 채권 빼면은, 그쵸, 15개죠. 채권 빼면 15개고, 추가적으로 배제 특약할 수 있느냐까지 해서 16개 조문인데, 채권의 매도인의 담보 책임 빼면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게 15개입니다. 그리고 거진 한 문제 정도 나오죠. 한 문제 정도 나오는데, 이거 법조문 펼쳐놓고 여러분한테 시험 보라 그래도 이거 틀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특히 이제 권리의 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이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예, 제가 표를 하나 그려드릴 거고요. 이 표대로 하시면은 답은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뭐 여기에 있는 내용을 굳이 꼭 나는 제대로 잘 알고 싶다라고 하면 이건 대학에서 강의를 들으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제가 설명하는 것만 가지고도 여러분은 충분히 골라낼 수 있어요. 답은 다 골라낼 수 있으니까 설명하는 내용만 좀 잘 이해하셔도 충분합니다. 먼저 권리의 하자가 있을 때, 즉 목적물에 완전한 권리가 아니고 불완전한 권리가 이전이 됐다. 그럼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어떤 요구를 할 수 있느냐? 이게 매도인의 담보 책임을 묻는다의 의미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책임지라고 요구한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표 가지고 그려드릴 테니까 잘 한번 보실게요. 먼저 권리의 하자가 있을 때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다. 그러면 권리의 하자가 있는 물건을 샀을 때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어떤 요구를 할 수 있느냐, 그걸 먼저 보겠습니다. 자, 요 표는 제가 혼자 만드는 표이기 때문에 어디 딴 데 가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그 표가 아닙니다. 수업 시간에만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표고, 수업을 제대로 안 들으시면 요 표는 이해할 수가 없는 표입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이렇게 제가 이제 암기 방법도 조금씩 가르쳐 드립니다. 담 전용 일수다, 이렇게요. 담 전용 일수. 우리 민법의 순서도 아닙니다. 제가 암기하기 쉬운 순서로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하십니다. 이건 담보 권능에 의한 권리 취득 제한이다. 담보 권능에 의해서 권리 취득이 제한이 됐다는 얘기는 목적물에 저당권이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물건을 샀는데 이후에 그 저당권이나 전세권이 실행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매수인이 취득한 권리를 상실하게 됐다. 이거예요. 저당권이나 전세권도 담보 권능이잖아요. 이게 실행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요거 지울게요. 너무 칸이 좁으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그리고 칸을 이만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당권이나 전세권이 실행이 됐다. 처음부터 좀 크게 그릴 걸, 그죠? 담보 권능에 의한 권리 취득 제한은 저당권이나 전세권이 설정된 물건을 샀는데 나중에 저당권이나 전세권이 실행이 됐다는 얘기는 경매가 진행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요게 우리 민법에 나와 있는 거고, 우리 판례는 저당권이나 전세권 실행을 가등기가 되어 있는 물건 또는 가압류가 있는 물건을 취득했다가 이게 경매가 실행이 됐다 또는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가 격려가 돼서 매수인이 취득한 권리를 상실하게 됐을 때 그때 담보 책임 물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전부 타인의 권리를 매매했다. 목적물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는데 그 권리를 매도했다. 전부 타인의 권리 매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거는 용익권능에 의한 권리 취득 제한이다. 목적물에 용익권능이 설정되어 있었고 이 용익권능에 의해서 권리 취득이 제한되고 있더라. 요거는 일부 타인의 권리 매매를 했다.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매매했을 때. 이거는 목적물의 수량이 부족했다. 또는 일부가 계약 체결 이후에 일부가 멸실돼서 매수인이 완전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게 생겼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어떤 형태의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자, 요것도 요렇게 나눠요. 제가 일부러 만드는 겁니다. 요거는 제가 암기 방법 여러분한테 다시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요쪽 나라는 긍정적인 나라고 요쪽 나라는 좀 부정적인 나라다. 이렇게 해서 한번 뭐 스토리를 그냥 만들어 가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자, 담전용일수 손, 해, 대, 기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여기는 손배청을 얘기하는 거죠. 손배청.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해제권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갈린다고 했죠. 여기는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행사기간으로서 제척기간은 얼마나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요. 먼저 암기 요령부터 알려드리면요. 일수를 주는 뭐 아마 채권자가 있는데 돈이 좀 있는가 봐요. 그 사람은 건물을 보고 주는 것이 아니라 담만 보고 일수를 준대요. 그래서 담전용 일수예요. 담만 잘 지으면 일수를 준답니다. 참 재밌는 사람이죠. 그 사람에게는 당연히 손해가 줄 서 있겠죠. 손해 대기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담을 전용으로 일수를 주면 안 됩니다. 가서 들어가서 인테리어도 보고 이것저것 다 봐야 되는데 담만 보고 일수 주니까 손해가 대기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요. 긍정적인 나라들이고 부정적인 나라들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긍정이 커지는데 얘네들은 부정이죠. 부정은 하여튼 불만부터 시작합니다. 그랬다가 불만이 점점 사그러드는 거겠죠. 사그러들고요. 여기 부정이 너무 많다 보니까 긍정이 하나 들어갔다. 자, 다시요. 담 전용 일수 손해대기. 긍정, 긍정. 근데 부정은 크기 시작했다가 줄어들고 부정이 너무 많으니까 긍정을 하나 집어넣었다. 이걸 뭘 의미하느냐. 동그라미는 선악불문하고요. 매수인이 선악불문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매수인이 선악불문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매수인은 선악불문하고 계약 해지할 수 있다. 여기도 선악불문하고 행사할 수 있다. 그럼 빈칸은 다 뭐냐? 빈칸은 다 선의인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선의인 경우에. 선의인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자, 매수인이 행사하는 거예요. 매수인이. 목적물에 담보 권능 저당권이나 전세권이 실행돼 있었는데 그 저당권이나 전세권이 저당권이나 전세권이 설정돼 있었는데 저당권이나 전세권이 설정된 물건을 매수인이 샀대요. 매수인이 샀는데 그 저당권이나 전세권이 실행이 돼버렸답니다. 그럼 매수인은 처음부터 저당권이나 전세권이 있었음을 알았든 몰랐든 관계없이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담보권능에 의한 권리취득 제한인데 이때 그 목적물에 가등기나 가압류가 있는 목적물을 매수했다가 나중에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가 격려됨에 따라서 또는 가등기 담보권이 실행됨에 따라서 똑같은 얘기죠. 또는 가압류가 있는 물건을 매수했는데 가압류에 의한 본압류가 격려돼서 그 경매가 실행이 됐다. 그래서 매수인이 취득한 권리를 상실하게 됐다. 그럼 매수인은 그 선악불문하고 계약을 해제하고 선악불문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예, 이런 거래가 있느냐? 이런 거래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당권이 설정된 물건을 매수할 때는 이게 2억 원 주고 매매하는데 저당권이 1억 원짜리가 들어가 있다. 그럼 통상적으로 1억 원 빼고 1억 원만 주잖아요. 그래서 채무를 자기가 이행을 하겠다라고 인수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이제 이행 인수고 이 경우에는 매도인에게 담보 책임 물을 수 없어요. 그런데 2억 원짜리 물건에 1억 원의 저당권이 설정돼 있고 혹시 매도인이 1억 5천에 팔겠다. 그 대신 1억 원의 저당권은 내가 1년 후에 반드시 갚겠다 라고 했답니다. 그럼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1억 5천을 주고 저당권 1억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물건을 사면 결론적으로는 2억 5천 주는 게 아닌가라고 하지만 매수인 생각에 혹시 이게 1년 후에 저당권이 실행될 무렵에 가격이 왕창 오를 만한 것이다 라고 하면 그때는 내가 변제해줘도 큰 손해가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또 매도인이 진짜 채무를 잘 갚았다. 그럼 굉장히 싸게 사는 결과가 될 수 있고요. 이럴 때 삿댑니다. 샀는데 매도인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서 경매가 실행이 됐다. 그럼 매수인은 둘 중에 하나 해야 됩니다. 자기가 돈을 집어넣어서 대신 갚아주고 매도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던가 아니면 경매가 실행이 되면 매도인에게 담보 책임 물었던가. 그때는 담보 책임 물을 때 선악불문하고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자, 이거고요. 요번에는 전부 타인의 권리 매매했다라고 하는데 전부 타인의 권리를 매매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예를 들면요. 갑하고 을이 갑소유 토지에 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데 갑소유 토지가 이게 A거래는 거죠. 갑소유 토지 같으면 별 문제 안 돼요. 갑이 매도한 물건이 A 소유물이었다는 얘기죠. 근데 갑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이행기까지 소유권을 취득해서 이행해 줄 테니 사라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을이 그걸 알고 샀다는 거죠. 그런데 이행기까지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행해 주지 못하면 매도인이 그럼 매수인이 뭘 할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매도인이 그걸 못하면 그러면 매수인은 선악불문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처음부터 이게 A 소유물이었다는 걸 매수인이 알았다. 그래서 얘가 철석같이 뭐라 그랬어요? 이행해 주겠다고 했는데 이행 못해주면 선의가 됐든 악의가 됐든 계약은 해제할 수 있겠지만 처음부터 이게 갑소유 물건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때는 해제는 해도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매수인이 선의인 경우에 하나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에는 전부 다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느냐 없느냐.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계약을 해제하지만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계약을 해제할 필요는 없고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그 이야기는 목적물을 매수했는데 을이 매수하기로 했는데 여기에 지상권자가 지상권을 행사하고 있더라는 얘기예요. 지상권자가 있더라. 그럼 용익권능이 있어서 용익권능에 의해서 권리취득이 제한되고 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럼 얘가 나도 그냥 투자 목적으로 이걸 사고 또 제3자에게 임대차 내지는 지상권 설정해 주려고 했다고요. 그럼 스스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니까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계약은 해제할 필요 없고 그 대신 매도인에게 야 이거 손해나 배상해라 라고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지상권이 있었다는 걸 알았으면 손해배상도 청구하는 거 아니죠. 처음부터 지상권이 있고 이래 인해서 내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라고 하면 그건 사지 말았어야죠. 그러니까 선의인 경우에만 담보 책임 물을 수 있다는 얘기고요. 또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그때는 계약을 해제해야 되고 계약을 해제하고 난다면 당연히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계약이 해제되면 손해배상 당연히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즉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 청구하지만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해제는 못하고 선의인 경우에 하나요 손해배상만 청구한다. 이건 둘 다 처음부터 알았으면 이런 게 계약은 하지 말았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때 이 용익권능이다라고 하는 건 용익권능 사용수익을 못하게 되는 거 지상권이 있었다 전세권이 있었다 지역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수익하지 못한다. 아니면 임차권이 등기된 임차권이 있었다. 누군가가 목적물의 질권을 행사하고 있다. 질권 행사하고 있으면 질권자가 목적물 점유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었다는 얘기죠? 질권을 설정하고 있다. 그래요.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치권 행사하고 있다. 누군가 유치권 행사하고 있으면 매수인이 목적물 사용수익 못하는 일이 생길 수 있죠.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다 뭐예요? 제한물권이죠. 이게 다. 제한물권 중에서 빠진 게 뭡니까? 저당권 하나만 빼고 나머진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한물권에 의한 권리취득 제한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는 제한물권에 의한 권리취득 제한이다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일부 타인의 권리 매매는요. 목적물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목적물 전체 중에서 요만큼만 A 소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가 2,000평이다. 2,000평 이거 2억에 매매하기로 했는데 그 중에서 200평이 A 소유물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이게 전체적으로 다 계약을 체결했어요. 2,000평으로 해서 그러면 갑이 실제 가지고 있던 건 1,800평밖에 안 된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냥 통으로 계약을 체결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매도인 갑이 목적물을 취득해서 이전해 줘야 되는데 취득해서 이전해 주지 못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이때 매수인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느냐? 매수인은 선악불문하고 대금은 감액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200평이 없어도 매수인은 계약을 체결할 것이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갑이 1,800평만 팔라고 했는데 매수인 을이 200평 이것까지 포함해서 좀 팔아라. 이게 없어도 나는 계약을 체결할 것이다. 다만 이게 있으면 나한테는 더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서 매도인이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노력해 보겠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2,000평 2억의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나중에 이 부분은 취득하지 못하게 됐다 그런 얘기죠. 그럼 잔존 부분 가지고도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처음부터 얘기했으니까 계약은 유효로 유지합니다. 하지만 2,000평으로 생각해서 2억은 했으니까 1,800평만 한다. 그럼 단순 계산으로 1억 8천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경우에는 선악불문하고 대금은 감액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잔존 부분이면 매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이 될 때, 즉 200평이 A 소유라고 하는 걸 몰랐고 모르는데도 거의 과실도 없는, 즉 A 소유라고 하는 걸 몰랐고 나머지 1,800평만 가지고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그럼 잔존 부분이면 매수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얘기잖아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니까 잔존 부분이면 매수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이 경우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니까 매수인은 선의인 경우에 하나여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일부 타인의 권리 매매예요. 그 다음에 요번에는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은요. 요거 2,000평이라고 해서 일부 타인의 권리 매매하고 용어가 달라요. 여기 2,000평을 매매합니다. A 값이 다 지소유물이라고 하는 거야. 값이 다 2,000평 내 거고
2억이다라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나중에 실측해 보니까 이게 2,000평이 아니라 1,800평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단순히 2,000평이면 2억짜리가 맞는데 1,800평이면 2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가지고 따져야 되는 거죠. 이 경우에 수량이 부족했다. 이때 매수인은 선의인 경우에 하나요. 그것도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대금을 감액 청구할 수 있어요. 선의인 경우에. 그런데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데 저걸 살 필요는 없는 거죠. 즉 잔존 부분이면 매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여겨진다. 그러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 청구하는데 선의인 경우에 하나요. 해제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겁니다. 네, 이건데 자 여기 보니까 매수인이 선의인 경우에 하나요. 대금 감액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혹시 매수인이 처음부터 1,800평밖에 안 되는 걸 알았단 얘기예요. 그럼 속으로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이놈 봐라. 이거 2,000평이 아니고 1,800평인데 왜 2,000평이라고 빡빡 우기면서 2억을 달라 그러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속으로 그래 1,800평이라도 이건 2억 원의 가치가 충분히 있다 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냥 그래 2,000평으로 우겨라. 그냥 1,800평이라도 나는 2억 원이면 산다 라고 생각했으니까 아마 샀을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매수인이 처음부터 이게 1,800평이라는 걸 알았다. 알았으면 대금 감액도 청구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1,800평밖에 안 되더라 라고 하면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별표 하나 붙입니다. 이게 처음에는 어려운데 이거 법조문 펼쳐놓고 답 찾는 것보다 훨씬 더 쉽습니다. 나중에 제가 문제 가지고 한 문제 정도 답 찾는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여기에 별표 하나 붙는데 전부 타인의 권리 매매에 있어서는 매수인만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선의의 매도인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선의의 매도인의 계약의 해제권인데 매도인 있고 매수인이에요. 근데 매매 목적물이 이게 전부 다 A 소유물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매도인도 B로부터 샀어요. A 소유물을 B가 지 이름으로 무효 등기 격려하고 얘한테 팔아버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 이름으로 등기가 돼 있어도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물건 아닌데 소유자처럼 얘한테 팔았다는 얘기죠. 얘도 소유권 취득하지 못하니까 얘는 결국은 전부 타인의 권리를 매매했는데 이때 매도인 스스로도 이게 자기 소유물이 아니라는 걸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몰랐으면 이 계약을 얘도 해제할 수 있다는 얘기죠. 해제하면서 얘가 선의인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손해배상을 해주면서 계약을 해제하지만 얘가 악의인 경우에는 손해배상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바로 계약을 해제하면 된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가 권리 매도인의 담보 책임 중에서 권리의 하자에 대한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다. 그래서 권리의 하자에 대한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요거는 좀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까지 제가 설명을 했어도 이게 통 뭔 소리인지 라고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법조문 펼쳐놓고 하셔도 절대 못 알아듣습니다. 여기 빈칸은 뭐냐? 여기 빈칸은 선의인 경우에는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하고 악의인 경우에는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년이다 라고 해서 선의인 경우에 안 날, 악의인 경우에는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이거 행사해라는 얘기예요.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 대금 감액 청구 다 선의냐 악의냐에 따라서. 근데 이것도 헷갈립니다. 어쨌든 선의는 계약 체결할 때 몰랐다는 얘기잖아요. 몰랐는데 나중에 알게 됐다. 그러니까 안 날로부터 1년이고 악의는 계약 체결할 때부터 알았죠.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둘 다 안 날이에요. 안 날. 선의는 처음에 몰랐으니까 나중에 알게 되면 그날부터 1년. 악의는 처음에 할 때부터 알았으니까 이것도 안 날로부터 1년인데 구분하기 위해서 선한 일, 악한 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발음도 선한 일, 악한 일이 발음이 괜찮지 선한 일, 악한 일 이거 좀 이상하니까 발음 잘 나오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선의의 경우 1년, 악의의 경우 한 날로부터 1년이다. 안 날로부터 1년. 이게 우리 강의 노트 158페이지 보면은 거기 표가 나와 있는데 거기 선악, 선악, 선악 이게 다 뭡니까? 여기 동그라미 들어간 거예요. 여기도 선악 들어가 있죠. 이 동그라미 들어간 거고 요 표는 담존용일수 손해대기라고 해서 표를 그릴 줄 알아야 됩니다. 나중에 문제풀이 하면서 제가 요령까지도 다 알려드릴 겁니다. 자 일단은 권리의 하자에 대한 매도인의 담보 책임 이걸 정확히 아셔야 되는데
그 설명이 159페이지에도 나와 있고요. 밑으로 쭉 나와 있습니다. 161페이지 우리 강의 노트에. 그 다음에 161페이지에 있는 아기의 매도인이 행사할 수 있는 담보 책임, 요거는 이제 일종의 필살기인데, 요거만 알아도 한 85% 정도는 풀리거든요. 요거는 제가 문제풀이 할 때 별도로 또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162페이지에 보면 물건의 하자에 대한 매도인의 담보 책임인데, 요거는 우리가 여기서 끊고 권리의 하자만 잘 나오는 부분인 이 권리의 하자, 요거만 집중해서 조금 더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본서를 보면 527페이지에 권리의 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에 권리가 타인에 속하는 경우, 이 타인에 속한다는 얘기는 전부 타인의 권리의 매매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법조문 쭉 나오고 있죠. 여기 쭉 나오고 있는데, 이거 지금 다 보셔도 이거 펼쳐놓고 답을 찾으라고 해도 답 못 찾습니다. 물건의 하자가 532페이지부터 나오는데, 그 물건의 하자 거기서부터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우리 권리의 하자는 이 표를 암기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대신 이거 문제 몇 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저 536페이지 보면 거기 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표가 이 표로 하시면 좀 암기가 쉬워요. 담존용일수 손해되기, 그 다음에 선인은 즉 긍정적인 건 늘어나고 부정적인 건 줄어든다. 근데 부정이 너무 많으니까 긍정 하나 붙었다. 이렇게 해서 그냥 소설처럼 그냥 하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문제를 뭐 하나 풀어봤으면 좋겠는데, 매도인의 담보 책임과 관련된 문제요. 자, 우리 538페이지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기계적으로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래서 부동산 매매 계약이 수량 지정 매매인데, 그 부동산의 실제 면적이 계약 면적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수량이 부족했다 그런 얘기잖아요. 수량 부족했으면 이것만 적용이 되겠네요. 예, 틀린 거 찾는데, 선의의 매수인은 대금 감액 청구할 수 있다죠. 아기의 매수인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어요. 손해배상 청구는 다 선의만 하는 거죠. 담보 책임에 대한 권리 행사 기간은 매수인이 그 안날로부터, 전부 선의인 경우만 행사하니까 안날로부터 1년이죠. 또 미달 부분의 원시적 불능을 이유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구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미달 부분의 원시적 불능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불능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예,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은, 수량 부족은 처음부터 불능이었대, 매도인의 담보 책임만 묻는 겁니다. 그래서 예, 미달 부분이 원시적 불능을 이유로 계약상의 과실 책임에 따른 책임 이행을 구할 수 없다. 자, 잔존한 부분이면 매수인이 이를 매수하지 않았을 경우에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 전부를 해지할 수 있다. 선의인 경우에 해지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선의의 매수인은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하는 1번이 틀렸죠. 그리고 이거는 매도인의 담보 책임으로 해결하는 것이지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으로 해결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원시적 불능이다라고 하는 건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의 경우에만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으로 하는 겁니다. 원시적 객관적 일부 불능의 경우에는 매도인의 담보 책임으로 끝내야 된다. 예,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밑에 나오는 하자 담보 책임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 하자 담보 책임이라고 하는 건 물건의 하자를 얘기해요. 그래서 물건의 하자는 우리가 관습적으로 하자 담보 책임이다 이런 얘기를 갖다 붙여서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추가적인 문제는 546페이지에 우리 매도인의 담보 책임과 관련된 문제 요거 하나만 풀겠습니다. 546페이지에 보면 7번 문제가 매도인의 담보 책임인데, 자, 채권의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 시험에 나오면 이거는 그냥 답이 아닐 것이다 그러고 넘어가시면 되는데, 그 1번 지문이 그거예요. 변제기에 도달한 채권의 매도인이, 아, 채권 매도는 실질적으로 우리 부동산 중개업과 전혀 관계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경우에 원칙적으로 매매계약 당시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여긴 나오면 추정한다가 본다로 나올 것밖에 없어요. 또 딴 시험에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출제한 경우에, 그래요,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매수한 매수인이 경매가 실행되려고 하니까 자기가 돈을 내줬답니다. 내줬으면 당연히 그거 매도인에게 구상권 행사해야 되겠죠. 상환 청구할 수 있는 거고요.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대항력 갖춘 임대차가 있다. 대항력 갖춘 임대차가 있다 그러면 이거 얘기하는 거죠. 용익권능을 지금 제한받고 있는 겁니다. 임대차가 있는 경우에 선의의 매수인은 그로 인해서 계약의 목적 달성할 수 없음을, 계약의 목적 달성할 수 없으면 선의인 경우에 뭐 한다 그랬어요? 계약을 해제한다.
또 매매의 목적인 권리 일부가 타인에 속하고 잔존 부분이면 매수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래요. 예, 권리 일부가 타인에 속했답니다. 일부 타인의 권리 이거 얘기하는 거죠. 타인에 속하고 잔존 부분이면 매수하지 않았을 경우에 악의의 매수인은 사실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해제권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해제는 선의만 하지 악의는 할 수 없어요. 또 악의의 경우는 한 날로부터 1년이지 안 날로부터 1년도 아닌데 어쨌든 여기는 악의의 경우에는 행사할 수 있는 담보 책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고요. 매매계약 당시 목적물 일부가 멸실된 경우에 그래서 매매계약 당시 목적물 일부가 멸실되어 있다. 그러면 일부 멸실이라는 얘기죠. 선의의 매수인은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그렇죠. 대금 감액 청구는 선의인 경우에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내용을 알든 모르든 이 표를 암기하고 있어야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우리 532페이지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까지 하고 문제 먼저 몇 개 풀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담보 책임,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권리의 하자, 물건의 하자 합쳐서 한 문제는 거의 매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물건의 하자는 다음 시간에 계속 풀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